한 남성이 강목을 든 채 정류장을 빙빙 돌며 위협하자 앞에 있는 경찰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 남성은 시민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 제압당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한 버스 정류장에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A씨는 중학생을 위협하다가 갑자기 가로수를 지지하는 강목을 뽑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고 아빠 사이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는 액상에 고개를 팍 숙이고 있어서 파이프에다가 냅다 형 치니까 뚝뚝뚝뚝 다 부러지는 거지. 급박한 상황에서 근처 옷가게 사장님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중학생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가게 안으로 대피시킨 겁니다. 걸음을 뛰지를 못했어요. 애가 겁에 너무 많이 질려서 아들 빨리 들어가자 그러고서 문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문을 닫았어요. 학생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만 놀란 마음에 잠을 설치지 않았을까 걱정입니다. 자식 같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에 그냥 언뜻 빨리 기지가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근처에 있던 대학생은 혼자 현장에 도착해 손을 못 쓰고 있던 경찰을 도왔습니다. 검거 과정에 전세호 씨는 어깨를 다치고 안경까지 부서졌지만 더 큰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몸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강목을 뺏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서 이렇게 선뜻 나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었더라도 다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동을 부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전 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